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다가 난처한 적이 있었나요?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아이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생선을 팔려다가 망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사람 많은 곳에서 팔라니까.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미련한지 몇 년을 서당에 다녀도 도무지 깨우치는 것이 없었어요. 서당의 훈장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불러다가 공부를 그만시키고 차라리 생선 장수나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요. 아버지는 훈장님에게 생선을 어디 가서 팔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훈장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잘팔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이는 생선을 지고 갔지요. 어느 마을에 가니 마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고 있었어요. 생선 사세요. 생선이요. 싱싱하고 맛 좋은 생선 사세요. 아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벌컥 화를 냈어요. 남은 슬퍼서 그러는데 생선 사라고. 그 아이는 매만 맞고 쫓겨났지요. 그 아이가 훈장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생선을 사라고 외쳤는데 매만 실컷 맞았어요. 어디서 외쳤는데? 초상집이요. 그곳에 사람이 제일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는 참 슬프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란다. 하고 훈장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후에 아이는 생선을 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말했지요. 많이 슬프겠어요. 많이 슬프겠어요. 이 생선 좀 사시지요. 그런데 그곳은 잔치집이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이런 좋은 날에 많이 슬프겠어요 하는 거야. 아이는 이번에도 매를 맞고 쫓겨났지요. 그 아이는 또 훈장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지요. 훈장님은 그런 곳에서는 참 기쁘시겠습니다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며칠 후그 아이는 또 생선짐을 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갔지요. 그곳은 불이 나서 불을 끄느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었어요. 그 아이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참 기쁘시겠습니다. 참 기쁘시겠습니다. 이 생선 좀 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몽둥이로 때리며 말했어요. 이놈, 남은 불이 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뭐? 참 기쁘시겠습니다. 며칠 후그 아이는 또 생선짐을 지고 떠났어요. 가다 보니 아주 커다란 화로에 불이 시뻘겋게 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냅다 물을 부어 불을 껐어요. 그런데 그곳은 대장간이었지요. 대장장이는 눈을 부라리며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죽도록 때려 주었답니다. 밥값으로 집 부서 드릴게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길가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집 주인은 속으로는 싫었지만 남는 방도 있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요. 그집 사랑방에는 세사돈이 와 있었는데 세사돈에게는 다정다감하게 말도 붙이고 행동도 공손하게 하면서
나그네에게는 영 살살 맞게 구는 거예요. 나그네는 생각했지요. 주인이 저렇게 손님을 다르게 대하니 분명히 밥상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이윽고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손님도 서로 모르는 사이고 방도 넉넉하면 밥상을 따로따로 주거든요. 하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나그네가 보았더니 아주 푸짐하게 잘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밥상을 얼른 받아들며 말했지요. 나는 먼 길을 와서 배가 몹시 고프니 염치불구하고 먼저 먹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밥상의 반찬은 간장과 새우젓뿐이었는데 사돈 양반은 사돈의 집에 와서 반탄투정을 부릴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아무 말 않고 먹었지요. 주인이 나와서 보니 밥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얄미운 나그네는 잘 차린 밥상을 받아서 맛나게 먹고 있는데 잘 대접해야 할 사돈은 반찬 없는 밥을 마시는 척 먹고 있는 거예요. 사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음식을 새로 장만해서 차릴 수도 없고 밥상이 바뀌었다고 말하자니 웃을 것 같아서 속으로 이거 참, 이거 참 하며 보고만 있었지요. 그리고는 내일 아침 밥상은 반찬 없는 상을 먼저 들여보내고 잘 차린 밥상은 나중에 들여보내라고 하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밥상이 들어오는 것을 본 아그네가 말했지요. 어제 저녁에는 정말 시장에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먼저 받아 먹었지만 오늘은 먼저 받으시지요. 하면서 하인이 들고 온 상을 얼른 받아서 사돈 앞에다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나중에 들어온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아서 또 맛있게 먹어치웠지요.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또 밥상이 바뀌어서 무척 화가 났지만 사돈 앞이라 아무 소리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소리쳤어요. 에이, 이 망할 놈의 집을 몽땅 헐어버려야지. 이거 살 수가 있나? 하고 공연히 집을 트집 잡아 화풀이를 했지요. 밥을 다 먹고 난뒤 나그네는 하인을 큰 소리로 불러서 도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와서 도끼는 왜 찾느냐고 물었지요. 제가 잘 차린 밥을 두 끼나 얻어먹었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요. 돈을 준다면 주인 양반이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집 일이나 해드리려고요. 아까 들으니까 이 집은 망한다고 모조리 헐겠다고 하시니 밥잘 얻어먹은 값으로 기둥이나 찍어드리지요.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가만 생각해보니 자기가 나그네를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나그네를 너무 소홀히 대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새소리 듣고 죽을 뻔한 사람. 옛날 어떤 곳에 새소리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소리를 알아듣는 거야 당연하지만 하기는 사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새가 하는 소리까지 알아듣는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타고난 재주였지요. 아이고, 금년에는 곡식이 잘안 되어서 우리가 배고프겠다.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알아듣고 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은 넉넉하게 살게 되었지요. 하루는 이 사람이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까마귀란 놈이 어디서 휙 날아와서 고갯마루에 서 있는 높은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 까마귀란 자식, 재수 없겠군. 어디서 날아왔누?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재수 없는 새라고 아침에 까마귀를 보면 누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앞잡이라고 말입니다. 이놈이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서 울어젖히니 누가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도둑이 나올지 호랑이나 늑대가 나올지 모르는 으스스한 고갯길을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놈이 뭐라고 울어대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깍깍 이마다 대욕 이마다 대욕 깍깍 이마다 대욕 이마다 대욕 이라고 합니다. 깍깍이야 까마귀의 울음소리니 이것은 상식으로 누구나 아는 것이고 임하다 대욕은 처음 들어서는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위임하다 대욕이라 임하 다 대욕 오라 알겠다 임하에 다 대욕이란 말이구나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그러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하란 수풀 임자와 아래 하자니까 수풀 아래에 바로 자기가 있는 이 근처에 다는 마늘 다자요 대육은 큰 대자에 고기 육자라 큰 고기가 많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풀 아래에 고기가 많이 있다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슨 고기이기에 크고 많다는 말인가? 크고 많은 고기란 쇠고기가 아닌가? 그럼 이 근처에서 소를 잡았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요. 하필 왜 여기에서 소를 잡을까? 잡는다면 아마 저 아래 물 있는 골짜기겠지. 하여간 한번 가보자. 이 사람은 숲을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지요. 소리를 죽이고 내려가던 이 사람은 드디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소를 잡고 있었습니다. 소를 함부로 잡는 법이 아니니까 여기 숨어서 잡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려가는데 벼랑간 선들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숨어서 망을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려가다가 들킨 것입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왔지요. 수염이 더부룩하고 눈매가 사납게 생긴 험상궂은 건장한 사내 하나가 불쑥 나타나서 코앞에 시퍼런 칼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을 든 채 벌벌 떨었지요. 그놈을 이리 데려와. 아래쪽 개울가에서 소를 도망내어 가르고 있던 도둑대장 같은 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밉살스러운 까마귀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소 잡는 곳까지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로 소도둑이었습니다. 도둑 중에 제일 큰 상도둑이 소도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도둑에게 붙잡혔으니 이제 이 사람은 큰일입니다. 순전히 까마귀 놈이 이마다 대육 어쩌고 하며 지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몰래 소를 잡아 이제 막 분육하려는데 이놈이 어찌 알고 나타났느냐.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분육이란 고기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너는 다리 같고 너는 머리 같고 너는 등심 같고 이렇게 각각 나누고 있는데 웬 놈이 나타났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까마귀란 놈이 울기에 이 자식 봐라. 재수 없이 까마귀라고 하네. 가뜩이나 으스스한 판에 까마귀라니. 기분 나쁘다. 이놈을 당장 없애버리겠다. 칼을 이리다오. 도둑대장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괜히 까마귀 말을 듣고 여기 왔다가
개죽음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놈들, 이 도둑놈들아! 하고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우우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또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가뜩이나 무서운 판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도둑들은 도망가자! 라고 외치며 후다닥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당황하여 달아나지도 못하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놈 봐라, 다들 도망갔는데 혼자만 남아있네. 가만히 있자, 이놈이 도둑대장 아니냐? 대장이 아니고서야 우리를 보고도 간덩이 크게 이렇게 남아있겠는가? 이놈을 어서 잡아라.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을 도둑대장으로 단정해버리자 그만 순식간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아니라고 변명할 틈도 없었지요. 뭐가 뭔지 모르는 판에 일이 참 맹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소도둑을 맞고도 한 번도 도둑을 못 잡았는데 오늘 드디어 잡았구나. 오늘은 성공이다. 욕심 때문에 도망도 못 간 우두머리를 손쉽게 잡았으니 오늘 수확이 크다. 어서 가서 원님에게 보고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도둑놈 자식, 강꾼놈아, 지난번 우리 소도 훔쳤지?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만 변명할 틈도 없이 몰아치는데 어쩔 수가 있어야지요. 소를 도둑 맞자 도둑을 잡으려고 동네 장정들하고 포졸들이 산으로 도둑을 잡으러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둑은 놓치고 애꿎은 사나이만 도둑대장으로 오인되어서 죽어나는 판입니다. 이렇듯 불쌍하고 딱하게 되어 동네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아낙네 들이며 아이들, 심지어 골골하는 노인들까지 나와서 저 도둑놈, 생긴 것은 번듯하게 생긴 놈이 뭐 할 짓이 없어서 소도둑이냐. 저놈 족보를 개보아야 한다. 하며 또 한 차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놈의 까마귀 때문에, 그 원수놈의 이마다 대욱 때문에.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분한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고울원이 사정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마귀 때문에 도둑들에게 죽게 된 판에 살려주셔서 고마우나, 이처럼 도둑대장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들으며 또 여기에 죽게 되었으니 억울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하자 원인 궁금히 생각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도둑대장이 욕심이 많아서 그 고기 옆에 남아 도망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다. 그래, 네 말은 네가 새 소리를 알아들어 그리 되었다는 것인데 한번 실험을 하여보자. 네 말이 맞으면 사는 것이고 엉터리라면 너는 죽는다. 예, 새에 관한 것이라면 한번 시험을 하여 주십시오. 그러마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애매한 사람을 죽일 수야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원은 이 사람을 일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은 입방을 시켜 원이 이를 보는 동원의 처마미 제비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제비새끼를 꺼내오도록 했습니다. 원은 제비새끼를 품속에 감추고 옥에 가둔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던 어미 아비 제비가 돌아와 새끼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고 구슬피 울어댔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에 대한 정은 마찬가지지요. 새끼를 잃은 제비들은 구슬피 울면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것이었어요. 동원 마당에 사람 손에 잡힐 정도로 낮게 떠 날아다니며 뭐라고 울어댑니다.
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 제비 소리를 알아듣겠느냐? 예, 알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지배배, 이네 몸 간장이 지지탄다. 창자가 배배 틀린다, 지지배배. 지지배배라. 자식을 잃고 애 간장이 탄 부모 마음이겠지. 그 다음은? 한문인데요. 지지배배, 육불식, 골불룡, 피불룡, 급급 한송, 지지배배라고 합니다. 급급 한송이라고? 어서어서 제 새끼를 돌려달라는 뜻이군. 그것은 알겠는데, 육불식, 골불룡, 피불룡이란 뭐냐?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빨리 소리내 보십시오. 육불식, 골불룡, 피불룡. 다음은 떼어서 소리내 보세요. 육불식, 골불룡, 피불룡. 원님은 한참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육불식, 고기육, 아니불 먹을식, 고기도 먹을 수 없는 어린 것을 골불룡, 뼈골 아니불 쓸룡, 그렇다고 뼈도 쓸 수 없는 어린 것을 피불룡, 가죽피 아니불 쓸룡, 더구나 가죽마저 쓸 수 없는 어린 것을. 이 말을 듣자 원인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다. 저 어미 아비제비가 제 새끼를 사람이 잡아서 어디다가 쓰려느냐고, 불쌍하지 않느냐고 호소하는구나. 제비 새끼를 잡아서 고기를 먹겠나, 뼈를 쓰겠나, 그렇다고 가죽이나 털을 쓰겠나. 맞다마자 내가 너를 시험하려다가 저 제비의 부모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었구나.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러면서 품에서 제비 새끼를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자 제비 어미와 아비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새끼 한 마리를 처마 밑에 있는 제 집에다 데려다 두고 다시 와서 한 마리씩 데려가 버렸습니다. 동원 마당에 있던 아전, 사령,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 돌려보내자고 하였고, 원 역시 이미 결심한 바가 있기에 이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그가 동헌을 떠나려다가 다시 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새소리를 듣지 않을 터이나 마지막으로 방금 제비가 한 말을 전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금년 풍년, 내년 흉년, 금년 풍년, 내년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 풍년이 들었다고 낭비하지 말고 내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제비 소리구나. 그대 해석 또한 놀랐고. 그럼 잘 가게나. 미안하게 되었네. 그 길로 남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선돌목. 아주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임금님이 피란을 하게 되었어요. 적군이 궁궐까지 쳐들어오자 임금님과 몇몇 신하들만 황급히 배를 탔지요. 신하들 중에 선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진강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돌이 임금님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강을 따라가는데 강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이었어요. 의심을 품은 임금님이 선돌에게 물었어요. 혹시 엉뚱한 대로 짐을 데리고 가는 것 아닌가? 신하들도 따지듯이 선돌을 다그쳤지요. 어째서 강이 이렇게 갑자기 좁아지는 것이오? 전하, 이 열목은 여기서 갑자기 좁아지다가 조금 지나면 넓어지면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어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물살이 거센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저를 믿어주옵소서. 선돌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임금님은 그를 계속 의심하였어요. 결국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서 이렇게 명령했지요. 여봐라,
저놈이 충신인 줄 알았더니 날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구나. 저놈의 목을 당장 베도록 하여라. 선돌은 배에 있던 바가지를 강에 띄우며 말했어요. 소신을 죽여도 좋사오나 이 바가지를 꼭 따라가십시오, 전하. 선돌을 죽인 다음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바가지는 왜 띄우라고 했을까? 정말로 나쁜 신하였다면 죽는 마당에 왜 바가지를 따라가라고 했을까? 바가지를 따라 급한 열 무를 지나 한참 가노라니 강이 넓어지고 이윽고 바다로 이어졌어요. 그제서야 임금님은 무릎을 치면서 후회를 했지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충신을 죽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임진강의 물살이 급한 여울목을 선돌목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얼른바리 충신 양건. 황대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황대중은 두 다리를 절름거린다고 하여 양건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황대중은 어찌하여 두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양건은 세종 임금 시절에 유명하던 황희 정승의 오대손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자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양건과 양건의 친구 정경달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이율곡 선생이 10만 군사를 길러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남해안에 살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니 외적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적을 막을 준비를 하는 것은 장수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장군 혼자라도 국반을 튼튼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적이 쳐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은 정경달과 황대중의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아, 나와 뜻이 같은 동지가 여기에 계셨군요.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나란 일을 이것저것 상의했습니다. 두 분을 만난 것은 나로서도 다행인 일이요. 우리나라로 보아서도 행복한 일이외다. 그러니 저와 같이 여기에서 일하심이 어떠실는지요? 그러자 황대중이 여기 종공을 쓰십시오. 종사관으로 두어서 장군을 보좌하도록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종사관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나 비서에 해당하는 보좌역을 말합니다. 아니, 황공까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셔서 돕지 못하나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와서 말씀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아, 효자시군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 황공의 보행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뭐 보행이 불편하다고 할 것이 있습니까? 절름발이지요. 그러면서 옷을 걷어올려서 허벅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상처가 한 뼘 이상 길이로 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옆에 있던 정경달이 상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황대중은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용산리에 사는데 어려서부터 홀로 대신 어머니께 무척 효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던 때에 한 의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만 그럴 자식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우연히 이 말을 들은 황대중이 의원에게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사정하자 의원은 황대중을 그윽히 바라보다가 대기 간곡하게 청하니 말하리다. 어머니에게 사람 고기를 먹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옛부터 자식의 허벅지를 베어서 부모께 대접한다는 말도 있고 비난을 다니던 신하가 굶주리는 왕에게 허벅지살을 베어드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외다. 당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드린다면 어머니는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어요. 아, 나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날지요. 그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부모를 위해 목숨도 바치는데 이까지 허벅지 살한 점이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후에 의원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왼쪽 허벅지 살을 베어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정말 의원의 말대로 효과가 있어서 어머니 병이 거뜬히 나았어요. 어머니는 살렸을 때 황대중은 그 뒤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왼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다고 어머니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하여간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옆에 있는 정경다리 황대중의 다리 내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황대중은 정경당을 단단히 나무랐습니다. 오호, 이 친구 자식도리를 했을 뿐인데 무슨 생색내는 소리만 하고 있는가? 이 자리는 내 효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 위한 자리란 말일세. 그러자 정경달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도는 충성의 근본이거든. 불효자가 어찌 애국자가 되겠는가? 갑옥년 10월에 외적이 남해안에 또 쳐들어오자 황대중은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이때 왜군 1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용감하여 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때 피잉하며 왜구가 쏜 조총에 탄환이 날아와서 황대중의 다리를 맞추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아군이 그를 구해주어서 생명을 건지기는 하였으나 탄환이 박힌 자리를 수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리도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 달려와서 그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아, 장하여라 황대중. 왼다리는 효성 절름발이요. 오른다리는 충성 절름발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충과 효를 위하여 두 다리를 바쳤으니 갑 있는 일이리나. 그대를 충효다리라 하여 내 양건이라 부르리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이 절름발이라는 뜻이니 양건이란 두 다리를 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황대중을 양건이라 하였고 역사에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양건은 여전히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다시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정유재란이었습니다. 이때 관찰사 벼슬을 살던 이원익이 이순신 장군에게 용감하고 슬기로운 양건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여서 양건은 이원익 관찰사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큰 공을 세운 것은 물론입니다. 마리에서 군사를 호령하는 양건의 늠름한 모습. 비록 다리가 불편하여도 마상의 전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정유재란의 격전지는 전라북도 남원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지리산 옆을 지나 침입하는 왜구들과 호남지방에서 직결한 관군과 의병, 명나라 군사가 합동으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전투가 벌어졌으니 그 치열하고 처절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남원에는 만인의충이라는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정유재란 때 남원 전투에서 죽은 군사들의 주검을 묻은 곳입니다. 수만 명이 죽은 곳이지만 그저 많이 죽었다고 하여서 만인의 총, 곧
만인의 의로운 주검이 묻힌 곳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양건은 마리에서 다시 왜구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왜구들은 다 죽어가는 양건을 적의 우두머리라고 하여 다시 칼로 해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왜군 대장이 달려왔어요. 잠깐, 내가 조선군에 양건이라는 장수가 있다고 들었다. 이제 보니 이 사람이 양건이로구나. 용감한 절름발이, 마리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그대가 바로 양건이었던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고마우나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더욱 고맙겠다. 양군의 그 말에 왜구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그를 구하러 달려가자 한 왜구가 소리쳤습니다. 조선인들아, 조선의 충신 절름발이가 여기 죽었다. 그러면서 비단폭을 꺼내어 양건의 두 다리를 덮어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군사가 달려갔을 때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오. 내가 죽으면 시체를 고향집으로 보내주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내 시체를 따라가며 호송할 필요는 없소. 내 말이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니 내가 죽거든 나를 마리에 올려서 떨어지지 않게 묶은 다음에 말에게 어서 네 평생의 주인댁인 전남 강진으로 가거라. 잘 모셔야 한다. 라고만 하시오. 그러면 나를 고향까지 잘 데리고 갈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진까지 300리 길이다. 잘 모시고 가거라. 말갈기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원익 대감은 눈물을 흘렸고 우리 군사들, 명나라 장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남원 고을을 한번 돌더니 이내 나무로 나무로 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말, 그 위에 실려있는 양건의 시신, 말은 무사히 강진까지 300리 길을 달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양건의 어머니와 아들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순신 당군도 달려왔지요. 아, 양건 선생이요. 망고의 빛날 효자요. 청사의 빛날 충신 양건 선생이요. 그대가 못다 이룬 이 나라의 안녕을 살아있는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고이 눈을 감으시라. 이렇게 제사에 쓸 제문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양건 선생이여, 살아서도 충신이라면 죽어서도 충신일지니 우리나라에서 왜군이 물러가도록 도와주오. 나 또한 선생을 따라 나라의 목숨을 바치리다 하며 울었답니다. 장군은 또 양건을 싣고 온 말에게 말아, 너 또한 충성스럽구나. 나라 위에 싸우다가 이제는 주인을 위해 300리 길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냐. 장하고 훌륭하다 하며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먹지도 않고 며칠을 지내다가 이내 죽었습니다. 양건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주인의 그 말이구나 하고 사람들은 모두 애통했습니다. 이듬해 서기 1598년 양건의 시신 앞에서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던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 또한 왜군의 조총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양건의 아들 정미가 하루는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이순신 장군의 맏아들 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양건 황대중의 아들 정미입니다. 아, 양건 선생의 자제분이시군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아들 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두 사람은 돌아가신 부친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아버님끼리의 우정을 자식들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대대의 손손 이씨 집안과 황씨 집안이 우정을 돈독히 하며 살아간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고요. 두 집안의 영원한 우정을 지켜나갑시다. 이렇게 우정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은 충효신의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한 셈이군요. 하며 두 사람은 뜨겁게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그성거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우정의 다짐도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384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무척 좋아하는 이종학이라는 분이 고서점에서 우연히 양건집이라는 양건 황대중의 글이 묶여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양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선생은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구석구석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양건의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순신 장군의 14대 후손인 이응열과 양건의 13대 후손인 황희진, 황의식이 바로 현충사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충무공의 아들 회와 양건의 아들 정미가 맹세한 우정의 글어를 함께 읽었습니다. 두 집안의 우정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노라. 이제부터 두 집안은 의로운 맺기를 만대 이르게 할지니 이를 저 변함없는 달과 별에 맹세하노라. 우리 두 집안의 후손은 이를 명심할지어다. 양건집은 양건이 쓴 진중일기라는 일기를 바탕으로 돌아가신 후에 후손이 정리한 책인데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없는 몇 가지 귀중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장군을 존경하던 우국지사 수십 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궁중 앞에서 28일간이나 모여 앉아 임금에게 이순신 장군의 누명을 벗겨주고 장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이 많은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고을로 오자마자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제 욕심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마구 빼앗아 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또라 하여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자기 아래에서 이를 보는 호방과 형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호방, 이 고을에 나보다도 더 부자가 몇이나 되는고? 예 사또, 밤나무골 이부자와 풍년곡에 넘어 김부자, 한들에 사는 박부자, 이렇게 모두 세 사람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이번에는 형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형방, 듣거라. 백성이 그 고을 사또보다도 재산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며 사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또인 내가 고을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져. 예, 사또마님,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여 나보다 많은 재산만큼을 거두어오도록 하라. 만약 이 영을 거역하는 자가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오랏줄로 묶어 하옥시키도록 하라. 알겠느냐? 하오나, 무슨 잔말이 많은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영을 내리니 어김없이 거행하렸다. 예, 사또마님, 분부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그날로 밤나무골 이부자와 풍년곡에 넘어 김부자네 살림은 사또보다 많은 재산만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들에 사는 박부자는 사또의 영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또라지만 그 영이 온당하지 못한 어거지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또의 노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봐라, 형방, 듣거라. 이런 못된 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 제가 부자면 부자지. 그래, 고을 사또의 영을 어겨? 내 이놈을 불러 물꼬를 내고야 말겠다. 지체하지 말고 포조를 풀어서 그놈을 잡아다가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이리하여 형방은 다시 포졸 몇 명을 거느리고 가서 박부자를 오랏줄로 묶어 사또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또마님, 죄인 박부자 대령이옵니다. 박부자는 듣거라. 본관보다 많은 재산만큼만 내놓으라고 한 본관의 영을 어겼으니 니제 니가 알렸다. 사또,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백성이 사또보다 부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멋이 이 고얀 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네 죄를 따지자면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 사흘 안으로 대답하라. 만약 그 수수께끼를 못 풀면 네 재산을 걷어들이면 물론 네 목을 치리라. 알겠느냐? 박부자는 하도 억울하고 기가 차서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대답을 안 하는 거? 사또, 그럼 어디 수수께끼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내는 수수께끼를 사흘 안에 불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렸다. 예, 어서 그 수수께끼를 내셔요. 말 아닌 말이 무엇이냐? 너를 지금 놓아줄 테니 사흘 뒤에 다시 와서 내게 말하도록 하라.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네 목과 재산이 달아나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단단히 명심해라. 이리하여 박부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날벼락을 우선은 피했지만 어쨌든 이상 야릇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말 아닌 말? 박부자는 이 수수께끼를 입으로 한번 외워보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수수께끼였습니다. 박부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또의 수수께끼가 말 아닌 말로만 여겨졌습니다. 이리하여 박부자는 마침내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드러누웠어요. 답을 찾으려고 생각할수록 지끈지끈 머리만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밥맛도 없어서 굶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박부자에게는 영리한 어린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박부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웬일이셔요? 진지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시니 무슨 걱정되시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다, 네가 알 일이 아니다. 물러가거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자는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이면 걱정이나 기쁨을 같이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알 일이 아니래도 그러네. 걱정이라도 이만저만한 걱정이래야지. 아버님, 옛날에 백지장도 맞으면 가볍고 왼손뼉이 소리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소자도 그 걱정을 더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소자에게도 시원히 말씀해 주셔요. 네? 아들은 아버지를 끈덕지게 채근했습니다. 그러자 박부자도 아들의 성미를 아는지라 만약 숨기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또의 이상야릇한 수수께끼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골똘히 듣고 있던 아들은 해답을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고개를 몇 번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뒤통수를 긁적긁적 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셔요. 소자가 내일 사또에게 가서 이 일을 해결해 놓고 올 테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 수수께끼의 답이라도 나왔단 말이냐? 말 아닌 말이 무엇이냐? 이 아비에게도 먼저 말해보아라.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너까지 혼이 나게 된다.
그건 염려 마셔요. 소자가 알아서 해결해 놓고 올 테니까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박 부자의 아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사또를 보자 무난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니, 넌 누구냐? 무엄하게도 이곳까지 들어오게. 예, 사또마님. 소인은 한들에 사는 박 부자의 아들이옵니다. 무난들이옵니다. 아니, 박 부자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 아비를 오랬는데 어찌 네가 왔느냐? 예, 사또마님. 저희 아버님은 사또마님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푸느라 마침내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 누워 계시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수수께끼는 뭐 푼 개로구나. 사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 부자의 재산을 거둬들이고 박 부자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마님. 소인의 아버님께서 수수께끼를 불고 그 대답을 소인더러 사또마님께로 가서 여쭈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찾아뵈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대답해 보아라. 예, 사또마님. 말 아닌 말은 노새나 당나귀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말과 같으나 말과는 다르옵니다. 당나귀는 말보다는 적고 또 노새는 나귀와 암말의 사이에서 난 잡종이므로 진짜 말은 아니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또도 입을 딱 벌리고 놀랐습니다. 정답을 알아맞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또는 위험 있는 말로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첫째 수수께끼는 마치었으니 다음 수수께끼를 불어야 된다고 전하라. 아니, 사또마님, 수수께끼를 또 풀어야 합니까? 소인의 아버지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도 병이 나셨는데 제발 그 역마는 거둬주옵소서. 아니다, 수수께끼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이제 겨우 첫째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이다. 둘째 수수께끼는 옷 아닌 옷이 무엇이냐이다. 이 해답을 또 사흘 안에 말해야 한다고 전하여라. 박 부자의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박 부자는 과연 하고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자기 아들이 똑똑하고 대견스럽기만 했지요. 그래서 그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얘야, 정말 잘했다. 이제 이 아비는 살게 되었구나. 골탕 먹은 대감. 시골에 사는 서생원은 무척이나 벼슬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까 고민하던 서생원은 돈을 많이 주면 벼슬을 준다는 한 정승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생원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벼슬을 사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생원은 그 정승을 찾아갔어요. 서생원은 정승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한 자리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게. 정승은 금세라도 높은 벼슬을 마련해 줄 것 같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계속 돈만 받아먹고 벼슬은 시켜주지 않았지요. 결국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대감마님, 벼슬은 언제 주시렵니까? 그 글쎄,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는 서생원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승의 말만 믿다가 빈털터리가 된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왔구나.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돈은 대감마님께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집에 가보니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밥벌이나 좀 해볼까 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이나 한 칸 내주십시오. 서생원의 말에 정승은 속으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내주었지요. 그래,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냐. 무슨 일을 하려느냐. 정승의 말에 서생원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승이 말했어요. 장사는 위천이 있어야 하지요. 서생원이 시큰둥하게 말하자 정승은 큰 인심이나 쓰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 장사를 해봐라. 정승에게서 장사 미천을 받은 서생원은 좋아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 장사는 잘 했느냐? 정승이 물었지만 서생원은 뒤통수만 긁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돈을 몽땅 날려 먹었습니다. 정승은 모른 채 할 수 없어 아깝지만 다시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생원은 이번에도 미천을 다 날려 먹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승은 서생원을 불러다 혼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서생원은 꾀병을 알기 시작했어요. 정승은 하인에게 서생원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놈이 장사에 자꾸 실패해서 병이 났습니다. 방에 누워있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인은 그렇게 말하며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정승도 걱정이 되었지요. 아무리 남의 돈을 좋아하는 정승이었지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니까 겁도 났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인이 숨이 턱에 차서 달려와서는 서생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승은 장례를 잘 치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서생원이 정승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승은 귀신이나 본 듯 깜짝 놀랐지요. 아니, 너는 죽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정승의 말에 서생원은 씩 웃었어요. 저승에 갔더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돌려보내주더군요. 저승에 갔다 왔다는 말에 정승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승이 물었어요. 너 혹시 저승에서 내 아버님을 뵙지 못했느냐? 서생원이 대답했어요. 아, 뵈었지요. 정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더냐? 서생원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참으로 안 드셨습니다. 대감마님의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정승 벼슬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승에서는 소, 돼지를 잡는 백종이 되셨어요. 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놈, 어디 가서 그런 소릴랑 하지 말아라. 정승은 말하며 서생원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원은 걸핏하면 그 이야기를 꺼내지요. 그때마다 정승은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혹시 소문이 퍼지면 정승 벼슬을 하던 양반집 제면이 깎일까봐 걱정이 되어서지요. 결국 서생원은 자기가 정승에게 갖다 준 돈의 몇 배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생원은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샀습니다. 이제 서생원은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